안녕하십니까? 제3의 실전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라 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하라 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자, 발생할 곳에서는 최소 하중이어야 된다 해서 지문은 틀렸습니다. 최대 하중으로 해야 되죠. 최대 하중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본 등본포 하중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의 거실 용도는 2kN per 제곱미터였죠. 그리고 뭐 우리가 발코니는 우리가 뭐 1.5배 그 출입받아 1.5배니까 최소 3kN. 뭐 공동주택의 뭐 공용실의 경우는 우리가 5kN per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에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 하라중으로 분류되며 두 가지 하중 중에서 해당 구조의 큰 응력 또는 큰 하중 효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큰 응력이라 다뤄도 되고 큰 하중 효과의 발생경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문장 맞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 중에 속하죠. 그래서 리얼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런데 조적조 칸막이 벽은 우리가 적어였습니다. 조적조 칸막이 벽은 고정 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건축 구조 기준의 설계 하중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개방형 건축물은 정합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 면적의 합이 그 면적의 80%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각 벽체가 8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개방형 건물 거의 80% 이상 뚫려 있다는 거죠. 개방형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에 고정하중은 구조체 위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기본 풍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표면 저도 구분 시인 지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10분간 우리가 평균 분속에 대한 재행 기간 100년을 기대 풍속을 기본 풍속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4번의 유효 수압 면적은 풍하정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효 면적으로서 풍 방향에마다 직각에 대한 수평 투영 면적. 이쪽에 건물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이죠. 직각 수평 투영 면적이 유효 수압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풍 방향의 직각입니다. 직각. 그리고 3번 하라중은 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을 우리가 하라중이라 칭하죠. 그리고 3번 보시면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다가 기초판을 직접 설치해 주는 것을 직접 기초라 하죠. 복합 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것을 우리가 복합 기초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해놨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중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형성하는 말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반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서 말뚝 표면과 주역의 마찰력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5번은 지지 말뚝이 아닌 마찰 말뚝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에 4번.
철관을 일정 간격으로 땅 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를 바이브로 해물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지중해 수분을 제거해서 안밀하는 지방 계량 공법은 샌드 드레인 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이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형성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지반을 안밀시키는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경량 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흡수하기 쉬워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한 콘크리트 비빔이나 운반 타설 중에 품질 변동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고온의 우선 콘크리트에 함유한 염화 물량은 보통 기준은 0.3이지만,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땐 0.2죠. 0.2가 기준이 되고, 적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물 결합 제비는, 자, 우리가 45% 이하가 되어야 되죠. 40. 그래서 보통 제빙하학제를 사용하거나, 제빙하학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45% 이하가 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둥과 벽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침하하기 전에 보호 슬랩의 공개 동시에 타설하면 침하 균열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과 벽을 먼저 타설하고 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보나 슬래브를 타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분 타설해야 돼. 동시 타설이 아닌 구분 타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타설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기둥을 먼저 타설해 주고. 그 다음에 5번에 메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한 간제 가능한 높게 하면 되죠. 낮게 유지를 해주시면 되죠. 낮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가 나왔습니다. 자, 수축 온도 철근은 1번 하중을 분산하거나 균열을 지향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근에 가까운 방향으로 지향. 이거는 배력근에 대한 설명이죠. 건조 수축 온도 변화에서 이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것은 자, 수축 온도 철근이고 서로 바뀌어 있죠. 그다음에 3번에 영강하고 고강 철근은 함께 저장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구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가공의 허용 오차는 스트럽, 띠철근, 나선 철근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D35 초과하는 철근 겹침 할수록 D25가 아닌 D35 초과하는 철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보강 철근으로 옳지 않는 것. 부재축의 직각인 스트럽은 되죠. 그리고 주인장 철근의 30도 각도로 구분인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장 철근의 40도 각도를 가진 스트럽은 안 되죠. 자, 최소한 각도가 45도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번 같이 주인장 철근 45도 이상은 스트럽 너끈은 45도 이상을 전단 철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5도 미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은 3번 개념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기공 나오죠. 용융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 내에 잔류화해서 생기는 공동현상을 구멍이 난 것, 기공 또는
공기 구멍이라고도 표현하죠. 기공 또는 공기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로홀이라고도 하죠. 블로홀. 자, 그리고 이번에 스켈럽은 용접선의 교차로폐 한쪽 부재에 설치한 홈이 되죠. 용접 적공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번에 스패터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에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나 금속들을 스패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용락은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루트 밑에 대어주는 것이 뒷댐재였죠. 그 다음에 5번 언더컷은 용접 시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리 움푹 패인 부분을 언더컷이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번은 크레이트죠. 5번은 크레이트. 자,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그 언더컷은, 언더컷이라는 것은,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의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남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강구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맞대기 용접, 뭐, 그루브 용접이라고도 하고, 또 맞댄 용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판두께 10% 이하죠. 10% 이하의 보강 살붙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네요. 그리고 2번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의 미끄럼 계수가 0.5를 적용할 때는 마찰면에 펜트치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볼트 조임은 1차 조임과 본 조임으로 나누어 시행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조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벽돌 쌓기에서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청단, 들여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을 블록 3단마다 보강해 주시면 되죠. 벽돌 3단이 아니라 블록 3단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은 살 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보통 기본이 1.5m가 표준이 돼 주겠죠. 자, 벽돌이 1.2m고 블록은 1.5m죠. ALC 블록은 표준이 1.8m가 되죠. 그다음에 5번 보강 블록 공사에 콘크리트 블록은 물출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4번이 옳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ALC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1번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를 사용해 배합하며, 자, 이 모르타르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보통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에서 모르타르는 2시간이죠. 그런데 ALC 블록은 ALC 전용 모르타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하루 쌓기 높이는 1.8m가 표준이죠. 최대는 2.4m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켜글름 들여 쌓기로 하면 안 되고 청단, 옛날 용어는 청단 떼어서 아직도 ALC 블록 이걸 쓰고 있어요. 떼어 쌓기. 지금은 이걸 청단 들여 쌓기라고 보통 하는데 아직도 ALC 블록에는 청단 떼어쌓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모서리나 교차부 쌓기는 끼어쌓기가 원칙으로 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생기면 안 돼요. 통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 콘크리트 구조체와 블록벽이 만나는 부분은 블록벽이 상호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접합철물을 사용해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자, 도막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바닥 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 올림부로 하면 되죠. 자, 이것은 도막 방수의 기본은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해야 되죠.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하고 기본 특수 부분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평면 부위 하면 되죠. 평면 쪽으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희석재에 사용한 방수재에 대해서 자, 이거죠. 5%가 기준이죠. 5%. 그리고 고무 아스벳 도막 방수재의 벽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죠. 아래에서 위로 시공해야 되죠. 그리고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100mm죠. 주의할 것은 보강포에 겹친 폭이 50mm 정도고, 방수재에 겹치면 100mm가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용재형 프라임을 사용할 경우 하기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실내 작업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주의해 주면 돼. 용재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12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복합방수는 시트제하고 아스팔트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단일 방수제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을 복합방수라고 칭하죠. 그리고 2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 균열, 자, 13번은 보시면 그 1번 지문은 복합방수는 시트제하고 뭐가 돼야 된다? 도막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합은 시트제하고 아스팔트제 들어가면 안 되죠. 도막제 복합적 방에 도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입니다. 시트제하고 도막제 이걸 명시해.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 방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를 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시트 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죠.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것은 시멘트 계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약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죠. 작업 시 악취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방수층의 신축성이 어떻게 크죠? 그다음에 14번. 자,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바른면 오염 방지와 조기 건조를 위해 통풍 및 일조를 확보한다 해서 됐죠. 바른면 오염 방 조기 건조를 자, 막 피하기 위해서 통풍 일조량을 차단해야 되죠. 확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미장 공사 전에 유리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의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른 공사에서 초벌 바름에 바닥 너무 또 얼룩이 심할 때 요철이 심하다는 거죠. 고름질해 주시면 되죠. 니은은 옳은 지문이고 이거. 단열 모르타르의 초벌 바름은 10mm 이하의 두께로 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면 되죠. 옳은 지문. 그리고 2열에 라스 먹임은 자 메탈 라스나 와이 라스 등에 모르타르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을 라스 먹임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그다음에 15번에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MCR 공법. 자, MCR 공법은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해서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으로서 타일에 탈락이 없는 공법이 MCR 공법이죠.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2번 압착 붙임은 붙임 모르타르의 바탕면에 도포해서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 또는 이용해서 타일에 진동을 줘서 매입하는 것은 압착붙임이 아니죠. 자, 이것은 진동을 줘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진동공구를 이용하는 것은 동시줄눈붙이기죠. 그래서 동시줄눈붙이기 이것을 우리가 밀착붙임, 밀착공법이라고 하죠. 밀착붙임공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압착붙이기는 나우망치나 이런 고망치 두들겨서 해서 압착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붙임은 유니타된 50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링 맛을 덧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마스크 붙임이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 붙임은 붙임용 모르타를 바탕에 도포한 다음에 직접 표면에 붙임용 유니타된 모자이크 타일의 시멘트 바닥면에 누르면서 벽에 바닥에 붙이는 공법이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이고, 그 다음에 두드림 검사는 타일 표면에 타진용 테스트 해머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서 탈락을 금지하는 검사법이 두드림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6번, 타일의 접착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제곱미터당 한 장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리네요. 200이 아닌 6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두실 것이 거기에 저거 4번에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시험 결과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 강도가 0.39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나오죠. 건조 시간은 온도가 약 20도씨, 습도가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을 우리가 건조 시간이라 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장의 표준 양은 평평한 면에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 양을 이야기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3번은 수성 도료는 외부용 도장의 경우는 내구성을 확보하게 해서 좋은 걸 써야 되죠. 밖에는 1급 제품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2급은 내부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퍼티는 바탕의 파임이나 균열, 구멍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평함을 향상시키기 사용하는 살붙임 도료가 퍼티고, 우리가 현장에서 막 빠대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하는 도료는 중금속이, 자, 그래서 합의 양의 질량 분열 0.1%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철물이 아닌 거 나오죠. 1번, 크레센트는 아니죠. 자, 크레센트는 미석이 창호나 오르내리기 창호의 잠금 장치가 크레센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8번, 1번이 피보드인지, 레퍼토리인지,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라고 되죠. 실린더 자물쇠, 이것은 여닫이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번, 표준품샘에서 재료의 할정률로 오른 거 해놨습니다. 비닐 타일은 5%죠. 비닐 타일은 5%였고요. REB이죠. 아스팔트 타일하고 리노레움 타일하고 비닐 타일은 5%의 할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5%였죠. 근데 붉은 벽돌 3%에서 내야 벽돌하고, 그리고 목재 판재는 10%, 각재는 5%였죠. 그리고 목재 쫄 때는 20% 됩니다.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7%죠. 근데 나중에 석고판 본드 붙임은 본드는 8%입니다. 8%. 그리고 도료는 2%라고 바르죠. 2%죠. 시멘트는 안 바릅니다. 2%라고. 그래서 시멘트도 2%가 됩니다. 그리고 20번, 길이 12m, 높이 3m 벽체를 1.5B, 자, 그상인데 내부는 1.0B 시멘트 벽돌이고, 외부는 0.5B 붉은 벽돌 사할 때 내부의 1.0B 시멘트 벽돌의 소유량과 외부에 쌓는
붉은 벽돌 자 정비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이제 개구부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이거는 소요량이고 하나는 정비량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벽면적을 먼저 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구 면적이 없죠. 그러면 12m 곱하기 3m 해서 총 3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공비 시멘트 벽돌 소요량 구하는 거하고 시멘트 벽돌 소요량 이건 소요량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36제곱미터에다가 일정 공비니까 149m죠. 구매에다가 소요량이니까 할증을 해줘야 되죠. 1.0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632.2매 나오겠죠. 자 그러면 뭐 절상합시다. 아 조건 안 주어졌네. 그러니까 소수점이면 무조건 올려준다 하면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올림 한다 하면 이건 떨어뜨려야 되죠. 이제 절상해서 5633매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0.5비 붉은 벽돌, 0.5비 붉은 벽돌은 정밀량을 구하는 게 정밀량. 그러면 면적 36제곱미터에다가 75매, 0.5비 75매 곱해. 그럼 이거는 정밀량이니까 할증 곱하면 안 됩니다. 외부의 붉은 벽돌은 정밀량이니까. 아, 그래서 이것만 바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700매가 나오겠죠. 2700매. 그래서 현재 2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건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난방하면 건조해지는 거죠.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1번은 틀렸죠. 2번 마찰 손실수는 간의 직경하고는 반비례죠. 간의 길이하고는 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유속의 자성에 비례했죠. 그리고 마찰 계수, 마찰 계수에 비례했고, 그리고 중력 가속되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4번에 공기의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자, 노점 온도가 높아진다. 절대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같이 다니죠. 절대 습도가 낮아지면 노점 온도 낮아지고, 절대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 난방도열은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차의 일수를 곱해한 것이죠. 합한 것이 아니라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은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1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에 보시면 강경이 10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 할 때 유속은 약 얼마인가? 단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하면 온전은 3.14를 해놨죠. 자, 유속은 사실 이거잖아요. 유속은 메다 세크 초.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 간의 단면적 유량은 입방메다 퍼 세크 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간의 단면적 하는 거죠. 단면적 4분의 파이디의 자성이 되는 거죠. 그럼 유량을 이 단위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3000kg가 3입방메다죠. 3000kg은 3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초로 해야 되죠. 현재 시간당이니까 이거는 아워죠. 그래서 3 나누기 3600을 하는 거죠. 3600 이것이 뭐 0.0008333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4분의 파이 d의 좌성 아닙니까? 이게 0.0이네. 그러면 4분의 파이 3.14에다가 간격, 자, 100mm죠? 100mm는 메다로 따지면 0.1m 아닙니까? 0.1의 좌성이 되는 거죠. 제곱입니다. 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또 되면 뭐0.106 나오죠. 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에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게 낫죠.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주택용 급수 간의 유속은 3m 초당 이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 속도가 빠르면 뭐가 생깁니까? 적이 생길 수 있죠. 수격 작용이 생길 가능성이죠. 느리게 좀 되고. 그다음에 니은의 압력 수조 방식, 건물의 옥상의 높은 곳에 양수해서 하향시로 급수한다. 그래서 틀렸죠. 이건 고가 수조 방식이죠. 니은도 틀린 질문. 그리고 디귿 배관계의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네요. 그리고 리얼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의 수압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되죠. 압력 수조 방식 가장 수압 변동이 큰 방식이죠. 고가 수준 수압이 일정한 방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위험해 수도 직결 방식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자, 수도 직결식은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직결 방식은 정전시는 급수가 되지만 단수시 급수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공동현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게 낫죠. 1번에 전기가 배관 내에 자 응축돼 배관의 곡관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거는 스팀 해머죠. 그리고 2번 만수 상태 흐르는 갈로의 통로를 갑자기 막았을 때 수압의 상승으로 압력파가 관내에 왕복하는 현상. 이거는 저거죠. 수격작용이죠. 그리고 3번에 산형의 특징을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에서 유량과 양의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은 서징 현상이고요. 4번에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전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서 기포가 분리된 현상이 바로 공동현상이죠. 캐비테이션 4번입니다.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해서 트램 내부에 물이 흡입하는 현상, 이건 유인 사이폰 작용이죠. 자, 그리고 25번에 배관 내 신축 위험세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에 회전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이건 수입을 위험세, 수입을 조인트죠. 3번이고, 그다음 26번. 시간당 3000리터의 물을 7도에서 77도로 가열하게 최소 가스 용량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스의 발열량은 11000kcal이고 보일러의 효율은 70%, 물의 비율은 4.2라고 해주었죠. 그러면 가스 용량 구하는 것은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가스의 발열량이죠. 가스의 발열량,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급탕량이 현재 자 3000이죠. 시간 3000, 비열 4.2. 온도 차이 77-7, 70이네요. 그리고 가스 킬로칼로리로 지어지네. 11000. 주의할 거는 킬로칼로리는 킬로줄로 환산하니까 4.2를 곱해줘야 되겠죠. 1킬로칼로리가 4.2킬로줄인가? 4.2를 곱하고 효율이 현재 70%죠. 0.7을 곱해서 계산기 뚜디면 돼요. 그럼 27.27 나오죠. 그다음 27번 바닥 복사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남방 코일의 바닥에 매설되어서 균열이나 누숱이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기 난방하고 비교해서 연료량이 크죠.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전기 난방과 비교해서 쾌적감이 높죠. 그다음에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고요. 전기랑 비교해서 실내 청고가 높은 경우에 또 상하 온도 차가 작죠. 그 다음에 28번 열 관류이한 소녀 14kW, 한기한 소녀 6kW, 일사이한 열량이 4kW, 이런기기 열량이 2kW입니다. 이 온수 방열기에 방열기를 설치할 경우 소요 방열 면적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연량이죠. 그래서 방열기에서 방열 면적을 계산하는 문제, EDR은 난방부하죠.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럼 난방부하는 취득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손실 열량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4kW하고 저거죠. 6kW만 플러스하면 되겠죠. 6kW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온수니까 온수의 표준 방열량이 얼마다? 0.5 이상 kW로 나누면 되는 거죠. 0.5 이상.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20이니까 0.5만 40 되니까 40보다 좀 작겠네요. 그래서 30뭐 8점 얼마 나오겠죠? 24 나오면 39 하면 되겠네요. 자, 29번에 보시면 배수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해놨네요. 일시 만수된 물이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를 때 파괴된 현상이죠. 그런데 수직관 가까이서는 기구에서 수직관상 다량의 물을 배수할 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나왔죠. 이거는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흡인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유트랩은 배수 수직관 도중에 설치하면 안 돼요. 가혹 배수관이나 배수 행주관 도중에 설치는 할수 있지만 수직배관에 설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3번에 기구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서 대기 개방식 배수관 간접 배수죠. 3번이 옳네요. 그다음에 회로 통기관의 강경은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강경의 하프죠.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색태화 방식은 색태화 위험세나 색태화 곡관이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공기 혼합 위험세나 공기 분리 위험세가 들어가면 이거는 솔벤트 방식 개념이 되죠. 그래서 29번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1번에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지관에 연결된 2개에서 10개의 기구의 통기를 한다고 했죠. 최대는 8개까지 가능합니다. 대변기일 땐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에 바로 하류측에 세운 통기관, 이거는 회로죠. 회로 루프 통기고, 이거는 최하류 기구하고 통기 수직관을 바로 연결하죠. 도피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다음에 결합 통기관은 이거죠.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준 통기관이 결합이었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죠. 강경 축소 없이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되는 통기관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에 습식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류인 기구의 바로 아래에 뽑아서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하면
습식 섭윤 통기관이 되죠. 그래서 30번,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번 수질의 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의미하고 COD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죠. 그리고 SS는 우리가 바로 부유 물질이었죠. 오수의 현탁의 정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부유 물질로서 백분율로 나타내는 건 아니죠. 백만 분율이었죠. ppm 나타내죠. ppm. 그래서 백만 분율로 나타냅니다. 백분율이 아닌. 자, 그다음에 32번 가스. 자, 3위에 가스 시설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죠. 이제 1번 도시 가스 압력의 저압은 액화가스가 기하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는 0.1이 아니죠. 0.01이 되겠죠. 메가파스칼 미만 개념이 됩니다. 그냥 조건이 안 좋으면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는 최적이고 액화석유가스는 킬로그램 퍼하우가 유리하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6에서 2m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4번에 지상 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에서 1m 높이에 폭 3cm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항색으로 안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스 배관은 차량 통행이 되는 폭 8m 이상 도로에는 지중 매설 깊이 120cm 이상 해주면 되죠. 그런데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옥내 소화전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을 겸용할 경우는 주 배관의 구径이 100mm 이상 해주면 됩니다. 이때 방수구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65mm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신축 배관은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헤드죠. 헤드를 연결하는 구분이 용이하죠. 교차 배관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쿨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 배관에서 양방향 소화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 개선에 의해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50층 이상인 건물의 스프링쿨러 설비는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이 2개 이상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반응 헤드란 표준형 스프링 헤드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 속도에 조기 반응하는 것을 조기 반응 헤드라고 칭합니다. 그다음에 34번에 폐쇄형 스프링 쿨러 헤드의 방호구역, 유수 금지 장치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거죠. 하나의 방호구역은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5,000 너무 커요. 3,000입니다. 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면 사실상 완화를 받거든요. 원래 기준은 1,000인데 자동식 소화설비에 설치하게 되면 3배 완화받아서 3,0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3,000m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역은 1개 이상의 유수금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호구 2개층 이상이 미치지 않도록 1개층만 미치라 이거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1개층에 설치된 스프링 쿨러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로서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은 3개층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스프링 쿨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금지 장치를 지나도록 하고 다만 송수구를 통해서 공급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러 헤드에 설치할 경우 유수 금지 장치 또는 부합식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번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승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해놨죠. 스토핑 스위치는 승강기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죠. 틀렸죠?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35번은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조속기. 이게 1차로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속기가 가동됐는데도 안 되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하는 거죠. 그러면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지하층의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스토핑 스위치였죠. 그래서 그 2번이 있네요. 자, 전자 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크 손실,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2번이 스토핑 스위치죠. 그리고 속도 조절기가 바로 1번이죠. 조속기가 1번이고, 그다음에 3번 승강기가 사고로 인해서 하강할 경우 승강로 바닥과 이제 충격 완화기 있을 때는 완충기죠. 완충기. 그리고 4번에 도화 스위치는 승강기 문이나 승강기 문 조금 열어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것은 도화 스위치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비상정지장치는 우리가 이거죠. 케이지에 이제 조속기가 가동된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죠. 비상정지장치였습니다. 그다음에 36번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TPS실은 통신 배관실이죠. 그래서 자, 3번 되겠죠. 통신용 파이프 샵, 통신단위에서 전공 아니고, 1번은 단지 네트워크 센터죠. 1번 단지 네트워크 센터고, 2번은 단지 서버실이죠. 그리고 4번이 집중군의 통실 MDF실이고, 5번은 방제실이죠. 방제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36번은 3번. 그 다음에 37번 냉방 부하 중 현열과 잠열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 자, 틈새 바람이 연부나 한기 부하, 인체 발생 부하, 여름기 부하는 이거는 현열 잠열 고려하죠. 조명에 의한 부하는 현열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8번에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 부하율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1번은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식이죠. 부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1번은 최대 수용 전력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이 연면적에다 부하 밀도를 곱하는, 4번이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39번, 다음 개폐기 또는 차단기죠. 무부하, 회로 분리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은 2번의 달로기죠. 달로기. 자, 그리고 40번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도중에 강원의 능률 감소나 오염 손상 등의 조도가 저하되므로 강원을 교환할 때까지 필요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비율을 나타낸 것은 바로 3번의 광각 보상률 개념이 되죠. 바로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3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학습했던 내용을 자주 반복해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홈 네트워크 설비는 뭐 개정 안이 뭐 7월 달에 공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적용을 안 하고 기존으로 아마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특히 뭐 전유 부분 있죠? 정확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그리고 저거 있었죠. 원격 제어기기, 그리고 감지기, 세대 단잠, 세대 통합 관리반이 전유 부분이었죠. 그리고 예비 전원 장치는 공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